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검찰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관련한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5명 가운데 9명이 기소 의견을 냈는데요. 반면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였습니다.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본 겁니다.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9명은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6명은 불기소가 맞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송치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14대 1로 기소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는 전혀 내용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백지 상태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직권으로 수심의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1년 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아직 기소 여부를 정하지 못한 가운데 외부 위원들이 수사 결과와 피의자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족 측 의견을 듣고 심의하도록 한 겁니다. 심의는 생각보다 늦은 밤 9시를 넘겨 끝났는데 두 피해자의 기소 필요성을 주장한 유족 측은 검찰이 심의위원들에게 불기소 의견을 피력했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불기소가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수심의를 왜 열어야 되고 또 우리가 와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수심의 결정은 권고일 뿐 주임 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수심의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고 등이 공식적으로 부활했습니다. 근거가 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법적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학생과 학부모님께 교육 선택권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오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지난 2020년 시행령을 고쳐 설립 근거를 없앴지만 현 정부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학교의 부작용으로 제기돼왔던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비판을 놓고는 학생 선발 제도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학생을 후기에 선발하고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면 사교육 억제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회 통합 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하는 방식으로 학교들이 사회적인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보완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은 사회통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사회통합전형이 의무화되었다는 점 하나하고 그 지역의 어떤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 인재 선발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의무화한 그런 측면이 있다.
공립고등학교지만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한 자율형 공립고의 근거도 함께 유지하면서 정부는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3일 공포돼 바로 다음 달 시행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이처럼 자사고와 특목고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자 일각에서는 고교 서열화가 심화되고 사교육이 늘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들 학교에 진학하려는 경쟁은 심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당국의 방침대로 다양성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반고의 역량을 끌어올리려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자사고와 특목고의 존치 결정, 학령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사실상 4월 총선이 끝난 뒤에야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총선 전 주민투표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민투표가 불발되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관련 특별법도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김포시는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에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를 요청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직접 행안부까지 찾아가 총선에 감안해 2월 초까지는 투표가 마무리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올해 총선 날짜는 4월 10일.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즉 2월 10일까지 투표가 마무리돼야 합니다. 남은 기한은 20여일 뿐이지만 행안부는 아직 주민투표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투표를 하면 이게 서울시 구로 편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서울시 안에 또 다른 형태의 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정비가 된 게 아니거든요. 행안부가 주민투표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총선 전 투표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투표가 국비 예산으로 이뤄지는 탓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총선 전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 역시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김포시는 주민투표 여부와 상관없이 편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총선 전 주민투표가 어려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체될 뿐 편입 추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포시는 총선 이후 새로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한다는 구상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나란히 저출생 문제를 겨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책 대결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등을 강화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과 가정 그리고 기업 모두의 행복을 위한 에코시스템을 정립하겠습니다. 아빠들에게도 1개월 출산 유급휴가를 주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자녀가 아프면 돌볼 수 있도록 연 5일의 돌봄휴가를 부여합니다. 육아휴직은 신청만 하면 쓸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60만 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특별회계를 만들어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입니다.
같은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당무 복귀 후 첫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를 꺼냈습니다. 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결혼 10년 차까지 두 자녀 출산 시 24평, 세 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층에 결혼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모든 신혼부부 가구에 10년 만기로 1억 원씩 빌려주되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아동수당은 8살부터 17살까지 월 20만 원씩, 펀드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매달 10만 원씩 정부가 준다는 현금성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정책 대결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선심성 포퓰리즘이 아니라 재원 계획이 뒷받침된 공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김수강입니다. 여야 대표가 한날 같은 주제로 공약을 발표한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양당이 내놓은 결혼, 출산, 양육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패키지 수준의 포괄적인 저출생 대책에는 유사한 내용도 많은데요. 연간 수십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출생 대책 공약을 시작으로 상대방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보다는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대결이 본격화하길 기대해봅니다. 폭발 목적으로 범행 저질렀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북한과 러시아의 전례 없는 군사 협력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의 위협이 극적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미국 정부 고위 인사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최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And on January 2nd, Russia launched multipl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into Ukraine, including as part of its overnight aerial attack. We're still assessing the impacts of these additional missiles.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를 두고 러시아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무기 수출의 길을 터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무기 수출에 제한을 받아온 북한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등에 업고 외화벌이에 새 방편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북러 협력은 단지 무기를 사고 파는 것을 넘어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외교의 실세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아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 등 군수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첨단 군사 기술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움직임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What we're seeing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s an unprecedented level of cooperation in the military sphere. I think the nature of North Korea as a threat in the region could drastically change over the coming decade as a result of this cooperation.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결국 동맹 수준으로 강화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러 협력엔 말을 아끼면서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까 적잖이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북한을 제어할 지렛대를 자임해온 중국의 역할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 판이었습니다.